비싸게 팔아먹으려 하면 어쩔 수 없지. 번외편. 자, 또 뭐해야 되노? 아, 여기도 내고. 땡기면 내 갚았다 이거. 몰라. 그거는 색깔이 바래갖고. 와, 씨발 포인트 다 녹슬었다. 다 녹슬었다. 아니 근데 이제는 더 안 떠도 되잖아. 일단은 색깔이 문제니까. 일단은 나머지 뭐 디테일한 걸 한 번에 네가 다 할 거야. 그래요? 시동, 일단 시동만 좋게 돼. 시동은 어디서 방송해 봐봐. 색깔이 좋은데? 색깔이요? 차대 아무데 한 군데 찍고. 이건 뭔데? 뭔 소리고? 캐브셋인가? 뭐 그거 오토초크. 오토초크 꼽아라. 손이 되나? 내가 얘 돌아가는 거 맞아? 돌릴 수 있다. 풀어가지고 돌려야 된다. 그래서 이거 좀 안 맞네. 그리고 좀 안 맞네. 배선이 살짝 이거 밑으로 내려가가 잡아줘야 되는데 여기서 잡아줘야 되는데 그래 위에 와 빼봐요. 왜? 딱 빼봐요. 요 퓨즈 하나 걸려 있어요. 여기? 플러스 선에다가 퓨즈가 하나 걸려있다고 그 안에. 꼬마 나 상관없다. 불 안 난다. 저 소파 밑에 칼. 저 밑에 조심히 드시면 밑에 칼 하나 나온다. 어 소파 위에 숨겨놔 이런 거? 아니 얹어놨는데 귀찮아가지고 그래 됐다. 자꾸 그 꼬치꼬치 막 머럭하는 투로 하지 마라 말. 어 망상해요? 기분 나쁘다. 망상할 것 같아요? 기분 나쁘다. 이거 반도체 안 나? 가보 너요. 가보. 별인데 별인데 씨발 하기 싫나? 하기 싫은 게 아니고 씨발 진짜 별인데 별에 톡스인데 가만히 씨 그러니까 만지지 마라 이거지. 고칠 것 같으면 내가 갖고 온나. 이거 원래 저거 뭐 니들 만지는 거 아니다. 킥박스에 쓰는 그러니까 니들 만지는 거 아니다. 킥박스하고 스즈키는 TPS 센서에만 톡스 쓰고 나머지는 톡스 하는 건데 안 쓴단 말이야. 근데 이거는 없어요. 왜? 뭐 캡 갖고 봐요. 이렇게 불체는 확인해 봐야 될까 이가 크랭킹이가 카로 됐노. 와 아이 전기가 들어가노. 크랭크가 뒤진 거니까 저거 스타트 모터가 뒤지지. 이거 있어요. 계기판 꼽아야 뭐 시동 걸리고 끝다고인 그런 거는 없지? 또 꼽읍시다. 이게 무슨 어떨 거 같아? 그 빵빵이 빵빵이 되는 줄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야? 키 온 된 거 맞나? 강제로 크랭킹 시킬 수는 있거든. 근데 전기가 들어갔는지 유무를 확인을 못 하잖아 지금. 메인 휴즈가 없어 이거? 그나마? 몰라요. 와 신고. 비서는 똑같은 거 같잖아요 이거. 애초에 얘가 정상이 이었는지 아닌지도 모르겠어. 그럼 세르모더 크랭킹을 시켜도 봐야 되는지. 세르모더가 뒤졌으면 또 내려야 되잖아. 전기 자체가 안 올라온 것 같은데. 전기가 들어간다는 말은 엔진을 어거지로 돌리면 불은 튀겠지. 여기까지 있어요? 이거 없나? 다 없나? 싹 없나 안에? 아 기어까지 있어요. 기어까지 있나? 형 이거 다른데? 근데 이것도 원에이가 빠져있잖아. 빠져있나? 아니 고정을 하려고 하면 십자 세 개로 고정을 해야 되잖아. 이거 풀리 이걸 이게 빠지 이게 이거 다 빠지는데요? 그럼 빠지 땡겨 빠질 걸 그거 안 빠지는데요? 땡겨 빠질기다. 원웨이로 돌아요? 돌잖아. 그 당세로 한번 돌려보면 되잖아요.
아니 얘가 밖에 있어야지 지게 되는데 지금 문혜가 빠졌잖아. 얘 밥을 해야 되는데 다시 조립을 해야 된다. 빠졌어. 그러니까 근데 저거를 조으면 밖에서 조으면 조이면서 이게 딱 꼽히잖아. 인펙 갖고 조으면 이걸 꼽으면 이게 꼽혀 있어야지 요소 조립을 해가 밀어 이어갖고 이래 해야 되는. 그럼 저거를 빼가 입고 들어오면 안 돼요? 꼽을 방법이 있어요. 이게 뒤에 와스가 되게 있습니다. 꽂고 이렇게 밀잖아요. 그러니까 어거지로 밀어주면 안 되는 게 얘가 지금 나와 있잖아. 얘가 이래 양쪽 다 들어간 상태에서 들어가야지. 지금 이게 조금씩 튀어나왔잖아. 네. 얘가 들어가 있어야지 얘가 들어간다고. 그냥 어거지로 넣으면 이거 다 부서진다고. 예, 직접 줬어요?